간세포함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줄까요? 그거 되게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이제 중요하니까. 일단 술. 네, 네.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술, 음주, 그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 그다음에 술과 간염으로 인해 촉발된 간 경화. 이제 이런 모든 게 간암으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증상과 진단을 그냥 같이 이어서 가면 결국은 보통 환자들이 당신이 간염이라던가 간경화라는 건 진단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우리 국가검진하는 그 기준에 따라 6개월마다 피검사와 초음파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간암을 이제 조기 발견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꽝 간암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증상도 이렇게 그냥 모니터링하다 발견되는 경우, 뭐 아니면 그냥 약간 무증상, 애매한 증상, 별거 아닌 증상, 아니면 우연한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는 환자가. 그러면 조기 검진이 위험 인자들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검진이 된다는 건 결국은 얼리에 잡아 그러니까 해서 치료를 하면 생존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근거인데, 지금 복부 초음파와 알파 태아담배 검사는 혈액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고 있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기 그렇죠. 검진을 잘 지켜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젊으신 분들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약 예를 들어 35세에 이런 간경화다. 근데 이제 50세 막 이렇게 매년 가야 되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뭐 괜찮네. 예. 뭐 몇 년을 했는데 또 괜찮네. 그리고 돈만 쓴다고 생각하시죠. 또 그것도 있고 이게 애매한 양성 결절들. 그러니까 간경화가 있는 간에서는 뭐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조직 검사하고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조직 검사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염이라는 게 뭐 갑자기 간세포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간염에서 간경화를 통해서 간 그 세포암이 생긴다면 간경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간이 딱딱해지면서 결절들이 모여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양들이 조금 변형이 되고 딱딱해지는 덩어리 같은 게 있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무뎌지고 지치고 뭐 이런 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검사를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렇지만 꼭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간세포암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뭐 만 배 이상 뭐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높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더라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주로는 그런 조기검진법이 초음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의심이 되는 게 뭐가 생겼다. 그럼 아까 잠깐 뭐 조직검사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또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초음파 단독으로는 갈 수 없고요. 이제 사이즈와 위치를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CT, MRI의 도움을 많이 받죠. 더구나 간경화 베이스였다가 간암이 되는 경우는 이제 구분이 좀 어려워서 CT만으로는 좀 애매하고요. MRI의 도움을 받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직검사를 해서 간세포가 내 눈에 보여야죠. 간세포, 암세포가. 근데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 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출혈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간경화가 심할 경우에는 또 그 출혈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조직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영상 이미지의 특이도가 되게 높은 맞아요. 네, 맞아요. 경향의 특징이라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CT라든가 MRI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히스토리가 맞고 그러니까 과거력이 뭐 간 경화가 있다거나 이런 과거력이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알파태아담배까지 높다거나 이러면 굳이 우리가 조직검사로 이 병명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수술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바로 색전술 같은 그런 치료법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암은
현미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지만 이 암은 영상검사의 정확도가 대단히 높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네. 올 때는 사실 우리 종양내과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없죠. 같아요. 네. 네. 되게 소아기내과 선생님들이 맞죠. 제일 네. 잘 봐주시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간염일 때 관리 자체를 소아기내과, 간내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그러시다가 이제 암이 진단되고 다발성 전이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다발성 전이가 되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간 내부에서만 또 진행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외과 선생님들이랑 소아기내과 선생님들이 보는 네. 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진단한다 됐고.